SK 와이번스의 선발 투수 메리켈리 선수입니다. 9경기, 플레이오프 9경기 나왔고 1홀드 4.05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용찬 선수는 이번 포스트 시즌 첫 등판이 되겠고요. 비록 SK전 3경기에서 1승 1패, 방어율 5.68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올 시즌 15승 투수라는 점에서 단기전 승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1회 3할 3푼 7리로 가장 안 좋은 타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1회를 잘 넘겨야 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내주고 마는 이용찬 선수입니다. 5구 당겼습니다. 오른쪽 윗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에 있던 김강민은 3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노아웃 주자는 2루와 1루가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SK 와이번스입니다. 타석에는 제이미 로맥. 투볼 노스트라이크. 3구 째리고는 올렸습니다. 로맥의 타구 왼쪽 멀리 갑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제이미 로맥. SK 와이번스의 4번 타자 로맥의 석점포. 제밀 로맥 선수의 선제 3런 포가 나오면서 SK 와이번스가 3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오늘 한국 시리즈 3차전 먼저 기선 제압에 성공한 팀은 SK 와이번스였습니다. 지금처럼 완급 조절을 해 가지 않으면 그 빠른 공이 타자에게는 위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현의 타구입니다. 중견수 내려옵니다. 잡지 못했어요. 김성현은 1루에서 멈췄습니다. 이번 2회에도 주자를 출루시킨 이용찬 선수고요. 6구 낮은 코스였는데 주자 뛰었어요. 2루에서 아웃입니다. 2루에서 김성현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양의지 선수의 좋은 송구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자가 없어졌습니다만 이용찬 선수가 볼넷을 허용하면서 강승우 선수를 다시 출루시킵니다. 네, 투아웃 주자 1루가 됐습니다. 밀어내렸습니다.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받고 3루까지 질주합니다. 강승호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아직 SK 와이번스의 2회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아웃 주자 3루와 1루. 참 이렇게 되고 보니까 김상현 선수의 도루 실패가 더욱더 아쉬워지네요. 2구를 때렸어요. 내야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재원 잡아서 1루에 세이브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런으로 오면서 한 점을 추가하고 있는 SK 와이번스입니다. 3대0으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는 SK가 여기서 또 추가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놔주질 않고 있습니다. 예. 카운트를 잡지를 못했네요. 예. 4구 높게 들어오면서 스트레이트 볼넷을 허용하는 메릴 켈리입니다. 오늘 첫 출루를 허용했습니다. 과연 이 두산 베어스가 첫 출루 기회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 것인지. 풀 카운트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아웃. 지금 상당히 좋은 공이네요. 네, 가장 좋은 공을 투구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깊숙합니다. 김성현이 잡아서 1루 길게 원바운드 송구 1루에서 아웃입니다. 김성현이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3회 초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투스라이 이후에 결정구로 써야 되는 공을 지금 구분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참아내면서 선두타자 출루를 허용하고 있는 이용찬입니다. 로맥이 볼넷으로 출루합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아웃! 오랜만에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이용찬. 초구 때렸습니다. 3루수 끊어냈고요. 2루에서 아웃 그리고 1루! 이재원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이용찬 선수가 이번 3회 말은 실점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도 빨리 안타나를 첫 안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네, 김성현 선수가 볼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오늘 계속해서 좋은 수비를 두 차례 보여줬던 김성현 선수인데 쉽게 포구만 한다면 아웃으로 연결할 수도 있는 타구였는데 바운드를 정확하게 맞추지를 못하면서 결국 선두타자를 실책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김성현 선수의 실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두산은 이 틈을 또 노려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초구 타격 바운드 높게 튀었습니다. 김성현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잡아냈고 1루 선택 오재일만 처리했습니다. 그 사이에 양의지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사 2루가 됐습니다. 3구를 끌어당겼습니다. 두산베어스의 첫 안타 김재호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양의지가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뜁니다. 홈으로 홈에서 세이프. 드디어 두산베어스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재호의 안타
양초정 선수가 한번 중간에 중립 플레이 한번 커팅을 했고 홈까지 뿌려봤지만 양의지가 더 빨리 들어가면서 4대 1이 됐습니다. 초구 높은 공을 때렸습니다. 로맥 맞고 굴절도 했습니다. 1루에서는 아웃입니다. 강승호가 굴절된 공을 잘 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투아웃입니다. 두 번 타자 오재원 선수의 타석. 4구를 밀어때립니다. 3루 수요 빠져나갔습니다. 2루 주자 김재호는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재원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김재호의 득점. 4대2 두 점차가 됐습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두 점을 만들어냈다는 두산 집중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예. 본인의 밸런스만 유지를 한다면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힘없이 바운드가 튀면서 강승호 맞고 굴절이 됐습니다. 박건우가 1루에 살아 들어갑니다. 결과 어떻게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SK가 수비 불안을 지금 중요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4번 타자 최조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3루를 찍어 때립니다. 1, 2가 빠져나갔습니다. 1루에 있던 박건우는 2루 받고 3루까지 뛰고 있습니다. 3루 들어갑니다. 최주환의 안타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동점주자까지 1루상에 출루하게 되는 두산이었습니다. 이제 양의지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질 텐데 펠릭 투수도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주자를 쌓아서는 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몸쪽으로 들어간 공이 빠져나가면서 볼넷을 허용하는 메릴 켈리입니다. 이제 주자는 만루입니다. 팀의 첫 안타를 뽑아냈던 김재호 선수의 타석으로 이어집니다. 초구를 퍼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고요. 좌익수, 유격수. 좌익수 내려오면서 잡아냈습니다. 만루의 위기를 넘어가는 메릴 켈리 선수였습니다. 스코어는 4대2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용찬 선수에 이어서 이현승이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주어주자 없는 상황에서 한동민을 상대하는 이현승. 초구를 당겼습니다. 2루수 정면! 오재원이 잡지 못하면서 1루에 한동민이 살아 들어갑니다. 공의 위치를 완전히 잃었던 오재원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한동민이 1루에 출루를 했고 이현승이 바로 교체가 되는군요. 박치국 선수가 바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4루를 때려냈습니다. 센터 쪽인데요. 중견수. 뒤로 물러나면서 잡아냈습니다. 신체로 출루했지만 득점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경기는 8회로 이어집니다. 김태현 선수가 8회를 잘 막아줬고 하지만 9점이라는 승부는 한순간에도 동점 내지 역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 8회 말 SK의 공격은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로맥의 타구입니다. 센터 쪽인데요. 멀리 뻗어갑니다. 로맥 넘어갑니다. 제이미 로맥 오늘 홈런 두 개째. 중요한 추가점을 8회 만에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중요한 순간마다 홈런으로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벼락같은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단격 3점차로 벌려놓습니다. 스코어는 5대2. 장원준 선수로 교체가 됐고요. 나중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2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센터 쪽 떨어집니다. 나중환의 안타. 홈런 이후에 안타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SK와이번스입니다. 홈런과 그리고 이 분위기는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흐름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김승혜 선수가 마운드를 이어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버티 자세. 장공전 아닙니다. 그리고 금을 올렸어요. 이재원의 타구가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을 넘어갑니다. 이재원! 이재원의 드롭퍼! 이 홈런은 쐐기 포함될 것 같습니다. 공을 놓치지 않고 이전 타자가 안타가 아닌 홈런을 연결이 되면서 오늘 경기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내 풀리지 않았던 이재원 선수가 네 번째 타석에서 가장 중요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7대2 5점 차. SK와이번스 3차전 경기 승기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이제 두산베어스의 9회 초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 김재호 선수부터 시작하겠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걱정일 것 같고. 예. 갖다 맞췄어요. 좌익수 내려오면서 공은 그 앞에 떨어졌습니다.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하는 두산이었습니다. 6구 스윙 삼진아웃 그리고 2루에 2루에서 아웃 판정이 나왔는데 바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것 같군요.
장면에서 봤을 때는 태그가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판정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블 플레이 아웃카운트가 한꺼번에 두 개가 올라가면서 3차전의 주인공 SK가 되기까지 아웃카운트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원투에서 걷어 올렸어요. 오재원의 타구 잘 맞았습니다. 우중간 떨어집니다. 오재원은 2루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오재원의 안타가 나왔습니다. 부산도 이대로 경기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웃카운트 하나를 책임지러 마운드에 올라온 정영일. 현재 투아웃 주자 3루 1루 실점 위기에는 몰려 있습니다. 정수빈 선수의 타석입니다. 2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왼쪽 좌익수 정면으로 가면서 오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이제 86.7%의 확률은 SK의 몫이 됐습니다. 분위기 자체로 SK가 완벽하게 지금 리드를 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시리즈 스코어는 2승 1패가 됐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SK 와이번스입니다.